뿅. 안녕.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코어 억제를 한 다음에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로. 뭔가 얘네들은 폭주가 자기 그 내부로부터의 폭주가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의 그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닌가? 자기로부터의 폭주인가? 겁쟁이를 필요로 하잖아. 오로지 분노로 무장하고 저 괴물 새끼들 처리해야 해. 티페리트, 개브라, 니 봉채야 너무 많이 소산된 것 같아. 현재 손상된 이주호 31개와 사망한 직원 17명, 그거밖에 없어요? 중앙 애들도 답이 없다고 그래서 올라왔다고요? 니 꼴 좀 보렴, 불쌍한 꼬마야. 파이어서 한마디나 할게. 분노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봐. 배고 또 파괴하고. 오, 익숙한 촉감, 딱 맞는 무게, 능숙하게 잡히는 자세. 중2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크, 딱 맞는 무기군, 이러면서. 오? 하프라이프다. 오? 얘 그거 아니요? 얘 이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인가? 멍멍뭉인가? 멍뭉이 칼. 멍뭉이 칼이 왜 여기 있어요? 뒷골목 사람들 사이에서는 붉은 안개라고 불리는 그녀. 와, 기계가 되었다. 안 돼요. 유일하게 이지오 장비의 모든 힘을 꺼낼 수 있는 사람, 붉은 안개가 돌아옵니다. 45일차, 46일차에는 코어가 억제가 안되고 47일부터도 코어가 안된대요? 둘 중 하나만 보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로 갑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붉은 안개가 뭐니? 야 이거 그거다. 이건 테스 등급 그건데? 단학수선? 단학수선이랑 이거는 그거죠? 거미봉오리? 요거 테스 무기인데? 족밥이죠 이거? 그래서 얘 잡으면 됨? 일단은 가봐요. 고! 그 발언 어떻길래. 자 보자. 보스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호도도 설마 내려치는데. 오 화이트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내려칠 땐 빨간색 데미지, 이걸로 내려칠 땐 하얀색 데미지. 뭐야 이거 금방 잡겠는데? 도망가요 이제. 대헷. 아 여기까지 안 쫓아오네. 다 모여 집합 열로. 다 집합. 너도 오케이.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자. 샤락. 자 이거 일단 하얀색. 야 근데 아프다. 아직 안 깨졌어요. 챙그랑. 그렇지. 오! 불안해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볼까? 그래?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타노스 주먹. 타노스가 갑자기? 오! 슝! 이거 맞으면 잠깐만요? 얘들 잡아야 되죠? 설마? 안 돼요! 니마! 죽어요! 너도요!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뿅! 우와! 와 200 데미지야! 200 데미지면은 빨간색 0.5라도 100 데미지 들어오는데? 그럼 바로 죽네? 한 방이면? 웬만해서는? 오! 여기다! 일단 한 마리씩 갑시다. 한 마리씩. 이런 것 따위 내가 전부 부셔버리겠어. 여기 맞죠? 안녕하세요? 화이트 면역. 야! 아 여기에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샤가락. 그래 화이트로 내려쳐주세요. 화이트로. 뭐야 이건. 죽어 이건. 온다. 도망가. 좋아요. 종류가 다 나와있네. 죽을 애들이 이런 데 나온다는 거겠죠? 검은 군단이가 탈출했다고요? 아연 언제 탈출했어요? 어쩌면 복도에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엘리베이터에 있을까? 그래 엘리베이터에 가자. 엘리베이터.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언제 왔어 얘네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거 한번 토끼팀 불러볼까요? 토끼팀? 그래 여기만 학살 안 당하면 돼. 여기 와우 부다닥. 좋아요. 가자. 아니 뭐해 이거. 야 태업 셔틀이 이거 가스 가자. 가스 여기에요. 그쵸? 뿅. 가스 넌 대기 여기서. 아 데미지는 괜찮은데. 어 죽어요? 아니 이런 시댕. 야 쿠퍼 가자. 아 그래요? 토끼가 그랬어요? 저기 저 새끼가 붉은 안개다. 오 방금 창 날렸어. 투창. 여기만 안 지나가면 되는데 쓱 하면 다 죽어요. 아 일로 가네. 안 돼요. 괜찮아요? 오야 여기 피 왜 이래 갑자기. 회복. 오 야 나 탄 없어. 오?
배 아파. 도망가. 탈출! 이게 미미크리네, 이거. 이거 다카포? 미미크리? 다카포 휘두르고 있어요. 도망가요. 늦었어. 다음. 다음 투입. 꽈르릉. 오. 이게 뭐야? 어? 갑자기? 와. 아, 정신력 아파요. 정신력은 진짜 우리 쿠퍼가 짱인데, 지금 아예 그냥 면역인데. 이 창이요? 이게 뭐라고? 파고드는 천국? 아, 던지는 창. 야, 이거 뭐야? 이 새끼가? 와. 얘네들이 패닉 걸리면 안 되는데요? 야, 이렇게 된 거 한번 얘랑 붙어봐. 답이 없나? 일단은 제어가 되는 애가 없어.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투창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야, 회복시켜! 다카포!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런 개 같은. 빨리 정신 차려, 새끼들아! 그렇지. 자, 지금 살아있는 녀석, 에덴, 쿠퍼. 어, 리아 살아있어요. 리아 어딨죠? 아, 밑에 있지? 아하. 일단 이 정의 세 마리로 잡아야 돼. 정의는 아닌지. 딱 둘이 정의고, 얘는 쩌리야, 쩌리.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런, 퍼. 괜찮아요? 야, 유스티티야 왜 안 와? Where is 유스티티야? 오케이. 빨리 와놔. 이 새끼. 3. 아, 이게 있었네. 0.4, 0.4, 1점이 블랙이 약점이네요. 아하.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잡을 수 있냐, 이거? 한 대만 더. 도망가, 이제. 안 돼요. 야, 투창 조심해. 투창. 예, 빨리 잡읍시다, 일단은. 어디선가. 오, 예. 야, 그 녀석 온다. 도망가. 둘이 안 싸우세요? 싸우네요? 갔다. 아니, 저 정신력이 에바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차 괜찮아요? 자, 우리 쿠퍼가 빨리 리어 살려요. 빨리. 그렇지. 하나 어디 갔냐? 아, 버려 필요 없어. 아, 히오스 빨아갔구나. 얘는 아까 패닉 걸렸는데 왜 안 빨아갔어요? 그러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오케이. 어차피 잡아도 다시 나오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최대한 둘이 가서 싸워요 일단. 그래, 가자. 딜 넣어. 미친듯이 넣는 거야. 너무 아파. 이거 괜찮아요? 오! 무슨 일이야? 지금 빨간색 딜이죠? 도망가요? 혹시 모르니까요? 와우. 원래? 이마? 슝. 지금 이게 2패예요? 2패? 이건 뭐죠? 아, 얘도 오는구나. 도망가. 오! 넘어갔죠? 나이스예요. 야, 하필이면 나야? 하필이면 나야? 도망가요, 빨리. 이게 표정이구나. 오! 둘이 붙어요. 오?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 도망가. 너 계속 도망가고 있어. 너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둘이 맞대기 뜨는 중. 생각하라. 블랙이가 약하잖아, 얘가. 블랙이가. 야, 이럴 때 얘가 뒤통수를 존나 치는 거지, 이럴 때. 야, 이때 뒤통수 존나 쳐야 하는데 큰 생각 있네요. 가지 마요, 그냥. 이런. 오!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된다, 이거지. 이건 오케스트라 발동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그럴까? 오케스트라 발동 어떻게 하죠? 잠깐만. 야, 그럼 이거 가면 되잖아요. 이거 가면은 되는 거 아니야? 킹공우? 왠지 답은 킹공우 같은데? 하지만, 유스티티아만 살릴까? 얘가 지금 이거 걸려있어갖고 둘 다 있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얘가 쫓아올 것 같아. 막 이런 애 들어가도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죽이고 그럴 것 같아. 두 건을 잡을까요, 그럼? 잡아봐. 진짜? 7, 5. 오케이. 뭐야 이거? 별거 없잖아. 붉은 안개 새끼. 오? 오니! 이거를? 자, 일로 왔을 때 빡 들어가서 따라랑 치다가 오면 되겠죠? 유인해봐. 헛! 도망가. 헛! 가자.
이거 컨트롤 되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네? 아파요? 뒤로 가야 되나 그럼? 와 개빨라. 괜찮아. 느리게 할 걸. 나 뭐 하냐? 괜찮아요? 우리 피 몇이죠? 도망가러? 안 돼요. 다가포가 가면 안 되는데. 아씨. 다시 해도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끝까지 보죠 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얘 한번 발동시켜보자. 얘는 설마 죽겠어요? 좋음으로 해도 되고 낮음으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좋음으로 가자. 화이트 괜찮아요? 넷. 그 와중에 아 맞다. 이걸 못 봤어. 안 돼요. 3 설마 죽겠어? 설마 사카? 설마 안 죽어. 오케이. 자 얘는 어차피 혼자밖에 안 남았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이거 뭐 있어? 없잖아. 그렇지. 어차피 나오는 거. 뿌. 자 붉은 안개랑 한번 맞다이 투옵시다. 맞다이. 죽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빨간색 이뮨이에요? 키키키. 너 이뮨 없지? 페일만 지금 데미지 받을 수 있다고요. 바보님아.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뭐 합니까? 약간 여포 같은 스타일이죠? 여포의 뇌 제갈량의 몸뚱아리. 지속적인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시끄러워요. 뭐니? 니가? 예. 아직 여기 알레프들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자 피 마우스 갖다 대 여기. 문이 닫힌다. 피가 안 달았다. 야, 나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 자 정신력이 6씩 달고 있습니다. 6. 붉은 한계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 이거 죽으면 끝나죠 이거. 죽으면 내가 끝나는 거지 이거. 다시 재도전 하거나 아니면 실패로 뜨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지? 그래도 지금 이게 배속이라 갖고 그나마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메타로 된다고? 잡을 수 있다고? 이걸 살았다고? 와 운 개쩔어요? 나 여기 있으면 죽었을 뻔했어요? 진짜? 어 와우. 들어가자 흰몽. 어휴. 휴. 자 킹공호 안은 안전해. 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나만 아니면 되죠? 다른 애들 어딨냐? 다른 애들 범인 삭제는 왜 안 나오고 너는 어디 갔고. 야 너는 왜 얘를 안 잡으러 가요? 좀 잡으러 오면 안 돼요 좀? 다른 애 보자 이제. 얘가 본 캐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불쌤. 얘는 어차피 다시 들어갈 거고. 아 여기서 뭐.. 어? 얘 다시 1레벨 됐어요? 누군가한테 죽었었나봐. 오케스트라 별거 아니었어. 얘는 이제 허접이에요. 데미지도 안 들어가 이거. 자 볼게요 이거. 피통 여기 있었죠? 피날레 피통 여기. 달지 않았다. 아 근데 갑자기 또 그 음향 날아올까봐 또 되게 무섭네 또. 아씨. 자, 이 화이트에 들어가면은 지속적인 화이트 데미지를 받습니다. 헉! 푸벨이 죽었어! 들어가. 오! 야, 세기의 대결! 근데 아무것도 없느니 피가 왜 이래요? 어? 아무것도 없는? 빨간색 이뮨이야? 헬로? 헬프! 아, 히오스한테 맞아갖고. 야야야 나 킹공 오지? 오 나이스 다행이요. 와 유스티티아. 유스티티아랑 이거 그거 시체. 우리 아무것도 없는 이랑 뜨고 있습니다 지금. 죽었어요? 아니 오케스트라가 또? 오 야 와 일로 와 오케이. 우에 한 번 쏘고 도망간다고요? 아 이거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잡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아 이거였었구만. 뭐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얘가 없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다른 그 시청자분들의 그거였었거든요. 이거 재밌는 거라고. 이거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 거였었는데 이게 그거였어? 오예. 우리 푸별이가 아무것도 없는 다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푸별이 안 나왔죠? 나왔네? 어딨냐? 여기 있네? 나가보자. 이거 괜히 깝쳤다가 한 방. 오니 니가 나온다고? 이거?
우리 큰새 어딨어요? 아 이런 도망가요? 안 돼요. 그렇지. 아 방공호 파크는 위험해. 여기가 제일 안전하거든. 아 일단 큰새 일단 나가. 큰새 나가. 나가고 너 뭐냐? 아 풍선이면 버려. 필요 없어. 나가고. 아니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요? 안 돼요. 어 야 뭐 하냐? 이게 어디 가요 지금? 답이 없네. 시간이 너무 오르는데 이거? 문제는 다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아. 근데 괜찮아 살만해 지금. 그냥 해요 그냥? 아니 왜냐면은 이거 계속하면 오케스트라 나오고 배속이 풀려요. 느려질 수 있겠죠? 우리 배속기가 풀리면 안 돼. 오! 싸운다! 봐 들어가 들어가고 안개랑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페이... 오! 없어졌어요. 아 이거를? 개같다 이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다! 오! 이걸 쫓아가서 때린다고? 오 예아! 안 돼요! 또 도망갔어. 아 오케스트라. 아 갑자기 분위기 오케스트라. 누가 잡으러 가주세요 여기. 이거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어 음향이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모자이크도 조심해야 돼. 갑자기 딱 왔을 때 내가 보면은 패닉 걸릴 것 같아. 뿌앙 뿌앙. 야 그나마 내가 지금 화이트! 괜찮겠죠? 아이 씨와 괜찮겠죠? 했는데? 아 맞아 엘리베이터 바로 탈 수 있었는데. 아 이거를? 아 개바. 야 잠 이거 죽으면은 안 되죠? 얘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한 마리도 살아남아 있었어야 했죠. 이거를? 받아봤는데? 자 일단 볼게요 그러면은. 하, 이거를 죽어버리네. 아이고야 공허한 꿈아. 아니? 한 방에 죽어버렸어. 오 간다! 오에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오! 사패가 있는데요? 아 이거를 엘리베이터 딱 탔으면. 아 근데 판정이 솔직히 거의 안 죽는 각이었었는데 우선 우리 푸베레가 계속 딜 꾸준히 딜 넣어주고 있고 이제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배속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빈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네 다행히 그래도 푸베레 나와갖고 그나마 이게 된거지? 아 그럼 지금 푸베레가 죽으면 안 돼. 야 빨리 아씨 엄뭉이. 이제 엄뭉이도 아마 얘한테 다 죽고 그러면은 이제 얘밖에 남은 애가 없겠죠? 다 죽었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없어 애들이. 얘만 죽으면 끝나요 진짜네? 큰새야. 아 그 와중에 큰새 보소. 야 조금만 더 푸른별 푸른별이 이걸. 좋아 푸른별 아직 괜찮고 건재하고 다 죽어가요 이제. 앞으로는 개브라에게 던지지 마시오 큰새님? 갑자기? 에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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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예! 49분 걸렸어. 직원이 없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 이거를 깨네? 어떻게든 깨기만 하면 되죠? 아 이게 방공호랑 푸벨은 대중적이에요? 푸벨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알레프 등급 좀 많이 있고 그러면은 엄뭉이 같은 애들 나오면서 잡을 수 있긴 할 텐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큰 그림 그렸었던 건가? 여러분들께서 고르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큰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킹공호 나왔었을 때도 어? 그거 한번 해보세요 키? 해가지고 했더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바깥이 난리통에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와 쉣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랬었는데. 자 지금 이제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장비를 만들어야 해요. 그쵸? 맞죠? 와 최대 제작 개수 1개 증가. 크래프트 폭주 영향 안 받고 오케이. 어? 무인기업이야 무인기업. 직원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파밍해가지고 다 얻을 거 다 얻고 계속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난 풀파밍인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장비 무자비에 있었어요? 뭐 패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 파밍을 딱 한 다음에 돌아오면은 된다.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 물론 지금 직원이 다 없어졌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미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구 같은 거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로포인트가 증가합니다. 막 그런 거. 그쵸.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하면 되게 쉬워질겠죠? 아마?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 것 같군요.